네, 안녕하세요. 골프방 여러분, 헌터방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좀 낯선 곳에서 건방지게 누워서 찍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 아침 비행기여가지고 전날 와가지고 지금 김포공항 근처 모텔에서 혼자 잤습니다. 은혜가 너무 보고 싶어요는 구라예요. 제주도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은 제주도에서 어부분을 한번 만날 건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젊은 나이에 퇴사를 하고 어부를 시작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조업배를 타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어부를 꿈꾸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그분을 지금 만나러 바로 제주도로 갈 건데 혼자 날기 싫어요. 같이 날아요. 레츠고. 오랜만에 혼자 외박을 하니까 상만이도 보고 싶고 라온이도 너무 보고 싶고 은혜도 너무 보고 싶어는 구라예요. 공항으로 갈게요. 라상라상. 공항 도착. 자, 여러분, 근데 제주도에 같이 가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이고 오랜만이시구만요. 잠깐만요. 형, 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네 살 나 쪘잖아. 근데 불화설 돌더라 우리. 그러니까 형 빨리 해명 좀 해. 저희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언덕방이 때려가지고요. 롯데다 성원아 옆에 집해라. 자, 여러분,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배 출항이 내일 새벽 4시여가지고요 내일 어머님 만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드디어 제주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젊은 어부분을 만나볼 건데 박수를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아니 말고. 뭐? 형 말고. 나야. 어? 뭔 소리야? 아니, 네가 말한 그 어부가 나야. 형이 어부라고? 나라고.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한테 설명 좀 해줘.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여러분들. 제가 10년 다녔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유튜브도 할 겸 리얼 어부가 됐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고 형이 어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콜라보를 자주 못했고 히트수산이라고 열었는데 거기 방어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 형의 조업배를 타고 방어를 낚시로 한번 잡아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간부 애교 한번 부르죠. 어부인데? 아직 못 내려놨네요. 아니, 할 수 있어. 예, 보여줘. 자, 그래서 바로 보거형 배를 타고 가가지고 방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를 보거형이 아무리 어부가 됐다 해도 아직 초짜 어부잖아. 낚시 스승님 있어. 보거형 낚시 스승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복면형님입니다. 형님이 여기 거의 실 주주라고. 아, 그건 아니에요. 보거 거야, 보거 거. 제 거는 형이네. 너 다 해. 보거 제끼자. 형 미안해. 나 어부하기로 했어. 자,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배 뭔데? 형 밑에 봐봐. 히트 박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데? 좀 더 숙여야지. 아, 보인다 보인다. 저기 보시면 배들이 많아서 히트 드라고 보입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히터 탑승. 와, 좋다. 허가까지 정확히 있고. 그리고 내 어부 스승님. 안녕하세요. 경력 30년 차. 선생님, 오늘 몇 마리 나올 것 같나요? 잡아야 하는데. 물이 조금이라서. 물때가 안 좋죠? 아, 이게 항상 중요해요. 사실 낚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낚시 조업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전동리를 사용할 겁니다. 방어들이 많이 잡히면은 손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텐션 왜 이렇게 낮아? 아침이라서요. 그래. 되겠어! 이 형 원래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데 배만 타면 이상해. 최고 많이 잡은 게 몇 마리야? 120마리. 오전에 어창 꽉 차서 오후에 또 나왔어. 와, 이거를 일반 릴로 올리면 죽거든요, 팔이. 그래서 전동리를 쓰는 겁니다. 경험비가 더 나와. 그건 보거가 약해서 그래. 그렇죠. 기압 한번 보여줘, 형님. 왜 못해, 손으로. 하나 세팅해줘? 지금 수심이 얼마나 돼요? 93m. 와, 그냥 일반 릴로 하면은 바로 정형외과. 난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 형이 할 수 있지. 아, 난 무조건 되지. 형 못해? 형님 혼내주세요. 바보 아니야? 나 잘 못 혼내. 바닥에 닿지 이제? 네. 닿으면 이거 닫고 풀로 당기고 흔들어.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세게 흔들어야 돼. 이야, 이거 제일 힘들겠는데? 다 흔들어졌다 그럼 내려. 자, 이제 실행. 아, 풀로 당겨. 자, 자, 자. 어, 선생님, 하체는 고정. 아니, 야. 이거 한 5만 번 해야 돼. 자망배를 다시 사는 게 어때요? 아, 여기다 자망만 설치하면 돼. 아, 그래요? 양방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어. 자망 허가도 있어. 허가도 있어? 어. 죄송한데 그럼 정치망 한번 하면 안 돼요? 정치망 너무 비싸. 형님, 너울이 센 편이죠? 아니, 이거는 거의 엄마 뱃속. 좀 세네요. 아, 약한 거지. 저희 엄마 좀 셌어요. 좀 센 거야. 야, 이거 너 빡세면 빡세다. 뭐지, 왜 안 내려가요? 뭐 누구랑 줄 걸렸거나 바닥에 닿았거나. 줄이 걸렸나 보다. 어, 앞이에요. 어, 나 왔다. 왔어 물었어. 왔어. 가만. 왔어. 와, 물었다. 왔어. 아니, 가서 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천천히. 여기 다 왔잖아. 다 왔다. 이게 뭐야? 뭐예요? 왔어. 자, 치고 간다. 아, 만색이야. 만색이야? 아이씨. 방이 식량이다. 안 돼. 만색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방어 비싸니까 이거 줘도 되냐? 그러면 나 홍보 못 해주지. 알았어, 미안해. 아이씨. 그럼 만색이 잡았습니다. 야, 조심해. 만색이 성격 장난 아니야. 너 이러니까 어부 같아. 야.
야, 얘 장난 아닌데. 자, 여러분, 이 만세기가 커지면 엄청 커지거든요. 메타 넘게 커지는데, 어쨌든 예쁜 만세기 잡았습니다. 얘는 방생이죠? 뽀뽀 한번 해주고 보내줘. 아씨, 입에서 비리는 개많이 나. 방생. 자, 조심히 가. 와, 어때 손맛? 손맛이 얘는 좀 가벼웠어. 얘 5,000배. 아, 진짜로? 자, 또 잡아볼게요. 배에서 제일 빠르게 처치했습니다. 만색이라서 그렇지. 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플라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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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노가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노가다. 형, 왜 이런 조업을 선택한 거야? 미안해. 와,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낚시긴 해요. 내가 이때까지 해봤던 조업 중에 가장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만세기 잡을 때 왼쪽 어깨에 담이 와가지고 내가 헬스 6개월 했는데 고작 이 정도였나. 흔들어 자꾸 흔들어 물고기를 잡으려면 자꾸 흔들어. 어때, 신나지? 아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너울이 엄마 뱃속이라고 해가지고 엄마 뱃속이 사실 제일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계속 벗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포인트에 안착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안착시키고 이런 과정이 지금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도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내렸습니다. 얘네가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있어요? 바닥부터 한 30m까지. 아, 근데 너 아까 막 보면은 막 위에까지 막 쳤잖아. 네. 미친 내끼. 이 정도면 그냥 욕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가자. 오케이, 다 망걸렸다. 라운딩 생길 때도 다 망걸렸는데. 뭐야, 몇 마리 원해? 한 마리만 잡아. 알았어, 내가 소방어 한 마리 잡아줄게. 물어라 물어. 다들 말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보고 형 표정 보이시죠? 고기 안 나올 때 표정이에요. 흔들어. 네.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조업이다. 이거 반 포기했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더 심해요, 형님. 더 심해. 어제도 물때가 좋지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방어를 못 잡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히트수산이라고 치면은 복면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사지 마세요. 팔 게 없어요. 보고는 콘텐츠 찍는다고 도망가고. 근데 형님한테 들어온 돈 있어요? 없어요. 히트수산 치시면 방어를 팔아요. 근데 평이 진짜 좋아요. 너무 맛있대요. 저도 들어가서 먹어볼 건데 심지어 또 보내줘서 저는 먹어봤고 너무 맛있거든요.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팡이가 일부러 쉬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왔다 왔다! 역시 어부스 승리! 이야, 방어예요? 와, 우와, 진짜 왔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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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 드롭봉 부시리 부시리. 아, 그래도 뭐 괜찮아요,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래도 부시리라도 지금 나와줘서 진짜 다행이에요. 역시 스승님. 흔들러 갈게요. 플라이어. 아, 보고 형 이제 내가 보여줄게. 자, 있어요. 뭐 같아? 강어지. 아, 잠깐만. 왜, 왜, 왜? 아, 부시리. 오, 힘쓴다, 힘쓴다. 어이, 부시리. 이야, 어부의 삶이라. 성훈 씨, 인간극장 부금 넣어줄 수 있어요? 인간극장 효과음 한번 해줘. 자, 저것도 킵해줄게요. 형님 와서요? 어. 역시. 아. 겁나 커. 겁나 커요? 오, 진짜 어딨어? 어딨어? 보영은 실망한 얼굴이 가득하네요. 부실이 맛있어. 진짜 맛있죠? 저는 진짜 부실이 좋아해요. 히트수산에서 곧 판매 예정이야.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부실이만 나오는데 그래도 방어 잡힐 때까지 계속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방어 보자고 못 들어가죠? 집에 볼까? 그냥 미안해. 그동안 즐거웠고 라온이 잘 키워줘. 가파도에 5년 정도 갇힐 예정이야. 악덕사장이랑. 악덕사장 혼자 뭐 못 거리고 보이지? 진짜 악덕사장처럼 보이게 해줘봐요. 지금 이거 아니야? 맞아, 지금 그 모습 딱이었어. 계속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날 수 없는 적이여 누가 이제는 숨 쉬고 싶지만. 왔어? 아, 맞았다. 아, 맞았어? 아, 맞았어. 앞까지 왔는데. 이 꿈 왜 이래? 저 무일푼이라서요. 나도 무일푼. 바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왔어! 히트! 보고 형 낚시 많이 늘었네. 어부야, 어부. 아, 헤이. 이야, 드러보. 야, 맛있겠다. 토실토실하네. 봤어? 아, 잘하네. 낚시 실력 늘었다니까. 방어 잡아야지. 형 부실이 파는 거 아니잖아. 부실이 팔 거야. 부실을 팔 거예요? 어, 내가 팔 거야. 아, 형이? 어. 형 그거 살려둬. 이야, 바늘 크기 봐라. 저걸 뭐냐. 야, 봐봐.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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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치냐? 잠깐만. 자, 여기 봐봐. 여기가 둥글잖아. 이러면 부실이고 방어는 각져 있어. 근데 겉모양으로 봤을 때 똑같이 생겼지? 많이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부실이는 길게도 커지는데 방어는 옆으로 커지는구나. 배만 나와.
아 진짜 쉽지 않다 형. 힘들게 돈 버는구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죠 이거 조업하는 사람들을. 저 많은 배들도 다 고개 안 잡힐 거 알면서도 나온 거야. 와 이것들이 농땡이 피네. 거의 모짜르트 빙의해야 되고 막. 이거 맛있어요. 쉬고 있어 내가 잡아올게. 잡으면 뭐 해줄 건데? 먹을게. 안 잡아야지. 잡으면 내려줄게. 잡는다. 빨리 잡아서 탈출하자. 어기 아기요 라차 어기 아기요. 아 나와 제발. 계속 흔드는 모습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아. 만색이 어 뭐야 리발 셀카 찍고 있었네. 만색이 있어서 찍으려 했거든요. 제 셀카 찍어가지고 그냥 만색인 척 할게요. 만색이 오 한 마리 더 있어. 와 뭐야 야 어 사이 좋다. 아까보다 커졌는데. 아 맞다 자 어차피 방생하려고 한 거예요. 안 잡힙니다 여러분. 포인트 이동만 사실 여러분 한 10번 넘게 했어요. 형 어부 그만둬. 이거 어부 아니야. 낚시로 옷 같네. 히트! 보가 형 웃지도 않아. 왠지 알아요? 오늘 형 못 잡으면 오늘 일당 0인 거야? 마이너스지? 분당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택시비, 비행기표, 렌트카, 숙소비! 야 근데 너 우리 집에서 자고 내 차 쓰잖아. 그럼 비행기 값은 형 안 내주죠? 비행기값은 안 내주지. 비행기 값 하자. 배 기름값. 배 기름값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배 기름값 엠빵 아니었어? 나도? 어. 오늘 탔잖아 엠빵이야. 씨발. 그렇게 힘들면 곰팡이 분들한테 한마디 해. 자 여러분들 제가 늘 이렇게 방어를 못 잡는 건 아니지만 히트 수산에서 맛있는 방어 팔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애교 장전 발사. 어부하지 마세요. 절대 어부하시려면 그물 사세요. 아무튼 형 퇴사한 거 축하해. 입사해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라면 좀 먹고 갈게요. 근데 지금 가장 안쓰러운 거는 방어가 많이 잡힐 줄 알고 보고 형이 이 라면들을 다 샀다는 거야. 더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어떡해. 이거라도 사지 말았어야지. 저희가 새벽 4시에 나와서 지금이 한 11시 50분쯤인데 거의 8시간을 지금 계속 흔든 거거든요. 낮잠 때리고 싶은데 흔들어야 돼. 오전 물 때가 다 끝났는데 고기가 안 나. 오후 물 때 기다려봐야지. 4시간 뒤에 볼게요. 라삭라삭. 잡을 때까지 할게요 어쨌든. 참고로 여러분 지금 구명조끼를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형님도 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합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편하고 물에도 잘 뜬다 그래요. 그래서 구명조끼는 무조건 배 타면 여러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처럼 수영 못하면은 그냥 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골로 가고 싶네 리발. 다이 히트수산 제 주주가 뻗었습니다. 심지어 인스타를 켜놓고 뻗었어요. 훔쳐보자. 안 돼요 저희 욕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맞네.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돈 한 분 안 받는 북면 형님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어부는 더 하지 마세요. 유튜브 플러스 어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좀만 기절할게요. 형님 왜 안 나와요? 방어 실종 사건. 형님 근데 여기 상어 나와요? 개많아. 겨울인데 나와요? 방어를 좋아해서 방어를 따라댕겨. 아 상어. 진짜요? 형 상어 나오는데 상어라도 잡아. 나 상어 별로 안 좋아해. 상어 CG 넣어주네. 빨리 상어 잡는 척해. 상어? 어? 왔어! 상어가? 어? 뭐야? 방어 같아. 야야 또 방어 안 남기잖아. 우와 안 남겨. 우와! 멀었다! 우와! 우와! 개 커! 우와! 미쳤다! 형! 형 어부야! 야! 자! 야! 우와, 아니. 진짜 나 상어인 줄 알았어. 말도 안 돼요, 타이밍이. 어부 맞네! 몇 시간 만이냐? 지금 8시간 넘었어. 동아, 내가 넣어도 돼? 드디어 방어다! 어창 열어라! 우와! 나이스! 빨리 하자!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자, 여러분 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성훈이가 CG를 항상 넣어주니까 입이 돼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정도는 형 대방어야? 대방어! 특방어랑 똑같아? 이틀 뒤였으면 특방어 됐어. 아 까비 이틀 뒤 잡을걸.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도와준 게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나 포기하고 있었어. 나 왜 장하되었어? 나는 보고 형 수산지 망했다 이 생각했는데 와 역시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어? 왜? 우와 힘쓴다 아버님! 와 끌려가신다. 지금 이게 정말 힘이 많이 들어와서 다리에 힘을 이렇게 꽉 주고 해야 돼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요새 헬스에서 건강해요. 와 힘쓴다. 우와 아버님 손맛 맛있어요? 아 쎄 나이스야! 지금 돼! 어창 열어라. 우와 스윗 사이 좋다. 스승님 아
자,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가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잡힐 때 잡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나도 와라! 리발레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운전을 쳤어? 비행기 값은 벌었지? 다행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도 성공할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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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개쎘는데. 왔어! 왔어! 또 왔어! 대방어, 대방어. 이거 봐봐, 감겨. 오, 봐봐. 우와. 이 릴이 잘 안 감겨요. 힘을 너무 쓰기 때문에. 진동 릴이라서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거지. 전동 릴. 아, 전동 릴. 아, 진동은 바이브레이터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전동 릴이라 진짜 다행인 거지. 전동 릴 아니었으면 손 빠집니다, 이거. 나왔어!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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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일체! 와, 힘쓴다, 힘쓴다. 개 행복해 보이네. 가자! 가자! 와, 뻥 벌어. 야, 뻥 벌어. 와, 꼬리를 쳐서 멍들었다. 야, 조심해. 아, 너 말고 얘 조심하라고. 아. 이게 멍들거나 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엠보시를 깔아놓은 거예요. 이야! Yeah. 이게 바로 마라도 방어입니다. 죽어, 야, 죽어. 빨리 넣어야 돼. 죽어, 죽어. 나오니까 힘이 나. 아, 그쵸? 아, 나오니까 힘이 나죠?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기다림 뒤에 기쁨이 옵니다. 아, 상관없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올렸는데 메탈을 바늘이 없는데요, 제 거? 상어였나봐. 아까 그거? 어. 아, 이거 상어라서 뜯어간 거예요? 100%야, 거의. 아. 이게 이빨에 싹 나간 거잖아. 삼치 이런 건 못 끊어, 이렇게 쉽게. 어쩐지 몸이 처음에 두둑 이렇게 딸려가더라고요. 아이씨, 성훈이 CG 안 넣었어도 되는데. 와, 진짜 이거 대박이었다. 얘는 그걸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다시 내려서 치고 있었어. 빈바늘로. 이빨 자국 이런 게. 어어어어. 이 무탈상어거든? 뾰족뾰족한데 좀 작아. 청상어처럼 이빨이 크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작은. 와, 너무 아깝다.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입항해가지고 오늘 잡은 방어 세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입항했습니다. 자, 이제 잡아온 방어들을 꺼내가지고 수산집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Yeah. 자, 이제 저거를 저기 있는 물차에 실습니다. 형, 보여줘. 어부전화에. 예. 에파? 어이구, 어이구. 나도 내가 이런 걸 할 줄 몰랐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장 입고 연구소 출근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탑차 타고. 근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 그렇지. 안 잡히면 배에서 아까 형처럼 자면 되니까. 자, 여러분, 수산집 도착했는데, 린선도를 유지해가지고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로 넣어놓습니다. 다 잡아놓은 거야. 복면 형님이 내가. 오, 무거워. 무겁지? 한번 해볼래? 그래, 한번 해보자. 별로 안 무거운데? 한 마리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지. 아야야, 야, 후진도 좀 해야 될 거야. 후진할지 몰라. 형이 나 어부 안 오지. 애들 봐봐, 어때? 너무 좋네, 상태가. 아, 근데 손만 못 봐서 어떡하냐. 좀 아쉽긴 한데 형이 잡았으니까 됐어. 잠깐만, 그렇다고 또 동생 가는데 손만 안 보여줄 수 없잖아. 리얼 손만 보여줄게. 얘네들 한번 잡아봐야지. 들어가라고 여기. 괜찮은데? 곰팡이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위트팁이잖아요. 나 근데 곰팡이야. 근데 이거 졌지? 어, 졌어. 여기 소름 돋아. 어,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자, 이 가슴장아 요 안에서만 신는 깨끗한 겁니다. 좀 쟤네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는 게 이거. 예? 어, 그게 부식이거든. 잡을 수 있어? 감 또 걸렸는데? 잡고 안아. 야, 야, 잠깐만. 감 걸렸어. 얘를 안을 힘이 없어. 자자, 그 깨다 깨다. 야, 잠깐만. 야, 로츠 괜찮아? 야, 이거 동물의 원숭이 아니야 지금? 곰팡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 이거 이렇게 어려워? 나 한번 해볼게. 봉면 형님 투하. 봉면 형님이 원래 이런 거 잘 안 나서거든요. 와, 최고. 얘로 하자. 잠깐만. 잠깐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손에 닭가슴 뜨. 그래서 먹겠습니다. 아유. 복면형 빠질 뻔했어 지금.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아? 아니 온몸에서 비린내 개쓴나. 자 여러분 이거 키로 제가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7.7kg네 이거는 대방어. 자 대방어.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을 하는데 손질은 여기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등타기로. 이야 우와. 여기가 뱃살 쪽 그리고 여기가 등살. 요 사이에 사이살. 가마살은 어디야? 여기 요렇게 조금. 자 여러분 이거 썰어가지고 포장되는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한번 축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잡은 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잡은 거잖아. 이게 대방어 7kg 패밀리 세트라고 하는데 자 이제 요거를 보광이 또 어부한다고 써는 거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정석 깔아주지 마. 아니 기대하세요 여러분. 야야 깔아놓지 말라고. 오 부위가 나눠져 있네. 이게 뭐야? 가마살. 내가 돌돈 가마살을 먹어봤거든. 미쳤더라고. 그래서 복면 형님이 오늘 두 개 가져왔어. 원래는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사이살. 이거는 등살. 얘는 좀 쫀득한 식감. 뱃살은 어딨어? 이 바로 뱃살. 등살 먼저. 자 이렇게 사선으로 그냥 오우야 엄청 잘라줘. 어우 맛있어. 우와 기름기 보이세요? 와 미쳤다 이거. 또 이게 아~ 두께가 중요해. 내 생각에는 두껍게도 썰고 얇게도 썰어봐. 그 비교가 좋긴 하죠. 결을 한 번에 나가야 돼 이 칼이. 지금 보고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썰어가지고 한 내일까지 썰겠다. 아 형 두껍게? 두껍게 이렇게. 그냥 썰지 말고 지느러미살 한 번만 살려줘. 어떻게 살려? 봐봐. 이게 약간 답답하면 해주더라고.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가 또 식감이 다르대.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가야 되겠네. 지렸다 지렸어. 와 이게 무슨 고기 덩어리도 아니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묻어요 진짜. 다음 뱃살 갈까? 뱃살? 이거 그냥 바로 가? 이렇게 하면 둥글게? 어. 약간 결국 복면 형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야 잠깐만 이거 오디오로 들려줘야겠어. 이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생선의 서걱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걱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복면 형님의 서걱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뱃살도 한번 두툼하게 한번 먹어볼래? 어어어어 우와. 그리고 여기 나머지 뱃살. 자 다음으로 가마살. 가마살 웃어줘. 자 여기서 이제 칼집을 준비. 형님 방금 눈으로 내 아가리 때렸어. 뭐야? 아니지. 왜요? 이 막이 좀 질겨 솔직히. 취향에 따라 다른데 하나는 좀 제거를 하고 하나는 좀 제거를 하지 않고 먹어보자. 여기서 이제 칼집. 자 이렇게 칼집을 좀 넣어주고 또 썰어줘야지. 자 그리고 사이살. 사이살은 소고기 같은 느낌. 사이살은 얇게 쓰는 게 아니고 깍둑썰기로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썰더라고. 너무 두꺼운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고형이 진짜 예쁘게 썰어놨는데 요거 이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방어에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하죠. 히트 수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고형이 어부를 해가지고 하는 내 어깨 말고 곰팡이 분들의 어깨를 주물러드려야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드려요? 이거는 다른 데를 만지는 거. 아 하이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술 한번 했는데 뭐 보고형은 청아 우리 형님이 이슬토다. 저는 제로. 술은 무알콜이죠. 축하합니다. 자 먼저 등살부터 먹어봐요. 형님 먼저 앉아가시죠. 집으셨어요? 바로 집을게요. 야 이게 등살. 난 간장. 오랜만에 추베르 트리오 갑니다. 하나 둘 셋 추베르. 너무 맛있어요. 부자 되겠네. 진짜 맛있어요. 저는 딱 기름지고 이렇게 식감 좋은 회를 너무 좋아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먹어야 이거 먹어야 돼. 이게 지느러미 살이 있나요? 등살인데 지느러미 부분. 자 먹어볼게요. 초베라 초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꼬독꼬독한 느낌이 있어. 너무 맛있다. 다른 데 찍어 먹어봐야 되나? 소금장 먹어봐. 나 소금장 강추. 소금장? 나 회 소금장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맛있어. 맛있네. 맞지? 또 뭐 먹어야 돼? 사이살. 사이살 이거 형님이 보내줬을 때 먹어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형 잘해. 사이살은 네. 무조건 이건데? 아니야. 나 간장 찍어 먹어봤거든. 개인의 취향이지. 취향이죠 취향. 이거 하나 먹어보고 그 다음에 기름장 먹어봐. 이거는 크게 썰면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비린 맛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근데 식감은 고기를 먹을 때 비계와 살이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약간 육회 같지 않아? 어 육회 같아. 소금장 찍어 먹어봐. 육회도 원래 소금장 찍어 먹거든. 소금장이구나 이거. 아. 짜잔 우리 또 까먹었어. 등살 두껍게 썰은 거 한번 먹어보기로 했잖아. 보세요 미쳤죠. 초바르. 오랜만에 해야 되겠다. 추룩추룩. 와 두꺼워도 괜찮은데? 느끼할 줄 알았는데 부시리보다 안 느끼하네. 나 그냥 먹어보고 냉정하게 별로다라는 부분 있으면 별로다라고 얘기할게. 아니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줘. 왜냐면 나 자신 있거든. 어. 싸 한번만 싸먹어봐야 돼. 자 요렇게 싸가지고
아이고 잘 먹는. 어때? 얘가 느끼함을 잡아줘. 그럼 느끼하다는 얘기야? 아니야. 너무 편해요. 맞다. 김이랑 같이 싸 먹어도 진짜 맛있어. 뱃살 그냥 먹어보고 김 내가 그 사이 가져올게. 아 좋아요. 아, 우와 초배라. 이건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헌터빵 멘트 안 치는 거 보면 딱 알거든. 헌터빵이랑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찍으면서 찐템이 딱 명확해 얘네. 정말 맛없으면 맛없다, 맛있으면 맛있다 얘기하는데 진짜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처먹기 시작해요 진짜로. 내가 김을 갖다 줄게. 김이랑 방어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김이랑 먹으면 약간의 느끼함이 솔직히 있잖아. 많이 먹으면 있죠. 그런 걸 잡아주니까 김이랑 먹는 거야. 그리고 이거 먹는 방법이 있어 또. 아 혀에 붙여놓으면 안 돼? 그러고 있어봐. 형 10년 만에 누구 먹여줘봤어. 아 슬퍼요 형님. 잡아주네 진짜. 맞지? 어. 자, 다음으로 가마사람 먹어보자. 초베라 출렁출렁. 어디가 1등이야 지금까지? 가마살. 가마살 진짜.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진짜로. 마지막 왕두꺼운 뱃살.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이렇게 아, 삼각형으로 이거, 된 거. 이걸 먼저 에피타이저로 먹어봐. 나 먹어볼게요. 아 이거 뭔가 가마살과 뱃살의 사이 맛이야. 근데 딱 거기야. 맞네. 이쪽 모서리 쪽이어서. 아, 맛 평가서에도 되겠는데? 진짜 나 그 정도야? 그 보인지 진짜 야, 모르고 뭐, 얘기한 거야. 응. 앞으로 우리가 뭐 팔 거 있으면 꼭 방에 와가지고 맛 감별해주고. 아 그렇죠. 홍보도 해줄 거. 그렇게. 마지막으로 두꺼운 뱃살 먹고 끝낼게요. 냠냠. 주베르. 주베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드팀에서 하는 보고형이 어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시켜주셔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같이 낚시해가지고 또 다른 어종 신기한 거 있나요 혹시? 연어병치. 양양의 명물 연어병치. 잡아서 추배를 해볼게요. 진짜로? 아니요.